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배우 윤지민 씨의 두 살 연하 남편입니다. 아. 6년 차 사위 권혜성 씨 나오셨습니다. 예. 아, 근데. 잘생겼어요. 아, 근데 윤지민 씨 하면 뭐, 그 약간 뭐. 무서운 네. 캐릭터가,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네. 그 사기치다가 저 빵에 들어갔잖아요. 빵이요? 아, 뭐라고 그랬지? 아, 저. 살아있어?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거야. 이번에 실패하면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고 협박했다면서요. 전하, 옥체를 생각하시어 부디 어지러운 신기를 가라앉히시옵소서. 성과 악이 같이 사는구나. 역할을 사는. 근데 성격도 정반대라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좀 감성이랑 감정이 좀 약한 편이에요. 예를 들면 이제 대화를 나누거나 식사를 할 때도 좀 조명이 있는 조명 분위기 아래 네, 그런 거 굉장히 네.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직관적인 편이어가지고 예. 그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대결도 아, 왜 이런 아, 걸 그런 분위기 없는데 우리 권혜성 씨 이제 처가가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요. 맞죠? 네, 복숭아 밭이 1,500평. 와. 사과 밭이 1,000평. 우와. 배추, 뭐 상추, 농작물 키우는 밭이 500평. 우와. 아 사실 처음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아버님께서 바로 작업복을 주시더라고요. 어머, 금연사님이에요? 아, 보자마자? 사실 저희가 그때 이제 사귀었을 때가 한 3개월쯤 됐을 때 인사드린 거였거든요. 아. 그때는 일단 무조건 잘 보여야 되잖아요. 그럼요. 성실하게 또 굉장히 아버님 시키는 대로 농땡이 안 부리고 아 그럼요. 맞아. 예, 예. 그래서 FM대로 며칠 동안? 그때 한 4박 5일 그때 한 4박 5일 4박 5일이요? 미쳤어. 방금 된 거 아니에요? 인사하러 갔다가요? 저는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면 저는 한 6시간 지나면 탈출했을 거예요, 진짜로.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장모님이랑 따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. 예. 불러가지고 농땡이 부리거나 어디 토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럼 그 복숭아 밭에 묻어버리겠다고 어이, 강금! 아, 뭐야? 토끼 생각하지 마요, 묻어버리겠다.